근데 종목은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MPC 월드와이드 코리아 4월 리저널에 나와 있는 특보입니다. IFBB 프로 김성환 선수를 잠시 이제 인터뷰를 할까 하는데요. 김성환 선수 간단하게 소개, 뭐 굳이 필요 없는 소개겠지만 소개 부탁드리고 현재 근황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IFBB 프로 김성환입니다. 최근에는 뭐 따로 시합을 이렇게 딱 뭐 정하진 못하고 그냥 몸을 만드는 데만 좀 열중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전반기 하나 나갈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준비를 잠깐 들어갔다가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좀 관리를 하면서 이제 다음 시합을 어떤 걸 나갈지 고민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. 마지막 시합이라 하면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네. 클래식 피지크 부분으로 좀 출전을 했는데 출전 이후 이런 생각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뭐 작년 올림피아 출전을 하고 제가 올림피아를 세 번을 출전을 했는데 나갈 때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대회를 출전하게 돼서 조금 힘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올림피아 때 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뭔가 몸이 안 나오고 좀 제가 착오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성적이 안 나온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 기량을 좀 못 끌어냈고 못 보여줬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클래식 피지컬을 또 출전을 했는데 어쨌든 뭐 프로 시합에서 1등을 해서 출전을 하긴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클래식 피지컬보다는 212가 좀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은 현재는 뚜렷한 종목에 대한 완전한 결정보다는 방향을 서서히 잡아간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좋을까요? 일단 종목은 212를 일단은 준비를 하게 될 것 같고요. 뭐 예. 클래식 피지컬을 뭐 이제 앞으로 안 나가겠다 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체중을 좀 빼고 싶은 때도 있기 때문에 저 네. 계속 이제 212를 뭐 할 수도 있고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또 212만 하겠다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제 마음은 네.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쯤에는 김성환 선수의 모습을 뵐 수 있을지 그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네네. 하반기에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놓은 무대 체중이 있는데 그 무대 체중에 작년에 제가 AGP 나갔을 때, AGP 클래식 나갔을 때 그 컨디셔닝 정도를 이제 뽑아내는 그게 이제 좀 준비가 되면 이제 시합을 나가려고 합니다. 김성환 선수님 이렇게 제가 갑작스럽게 요청한 인터뷰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 IFBB 프로 김성환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